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클라스가 다른 뉴스 클라스입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네, 네. 주말에도 우리 오늘 금요일도 저희가 아니죠. 집회가 있고 또 내일도 집회가 있는데 촛불 집회가 있는데 어느 정도 분들이 나오실지 한번 봐야 돼요. 요즘에 장안에 화제가 되고 있어요. 가봤느냐 사람들이 저 얘기해도 들립니다. 아, 그래요? 가봤느냐고 뭐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왔다 그러면서 찍은 사진도 보여주고. 어떻게 보면은 2017년에 그 촛불 집회 같은 분위기 전초전 같은 느낌 정도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 외교 참사가 국민들에게 분노를 지핀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있는 것 같고 제 얘기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중도층도 완전히 이제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 누구죠? 내시 펠로시 여사 왔을 때, 아 여사님 죄송합니다. 하원의장 왔을 네. 때. 뭐 여사여서 괜찮습니다. 네.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서 외신에 따르면 몇 마일 떨어진 데서 네. 드렁큰 데 있었다라는 네. 외신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술 마시고 있는 거죠. 네네. 영국 보고 나서. 아, 그 대목을. 거기서. 근데 뭐 문제가 나왔다면서 보도가 됐다. 아, 이게요. 참 제가 아마 저희 서울의 소리에서 네. 관련된 내용을 아주 집중적으로 보도를 해드렸고 저도 이거는 정말 너무한다 싶어서 말씀을 몇 번 들었습니다. 네. 별로 주제는 인기 없는 주제거든요. 이거는 네. 뭐 경제 이런 문제들은 별로 없는데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부 IRA가 통과됐을 때 우리나라에 직격탄을 맞는 것이다. 특히 전기차 생산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기아나 현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그 손실을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자, 이것에 대해서 왜 우리가 한 번도 대치를 못했느냐. 저도 궁금했습니다. 미국에 대사관 있지 않습니까? 미국 대사관은 빵빵합니다. 주미 한국 대사관은. 왜 아무것도 안 했을까? 아무도 모르고. 뒤에 끝나고 난 다음에 무슨 미국에 방문단이 간다. 막 부랴부랴 대처를 내놨는데 정말로 안타까웠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보고했을 거예요. 아마. 보고했답니다. 안 할 리가 없지. 주미 한국 대사관이 3일날, 8월 3일날, 아, 9월 3일날 펠로시가 왔어요. 밤에 왔습니다. 밤에. 그럼 그 다음날 윤 대통령하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날 밤에 펠로시 하원 의장이 왔을 때 윤 대통령이 연극 보고 술 마시고 있었단 말입니다. 오케이. 뭐 그까지는 휴가 중이니까. 그 다음날 새벽에 대통령실에 주미 대사관에 보고서가 들어왔어요. 3급 기밀 보고서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이 얘기하고 있다. 지금 손을 봐야 된다. 얘기가 되겠죠. 관련된 내용. 그래도. 그럼요. 그런데 하원 의장한테 얘기해라. 그때도 법안이 공개되고 난 다음에 거의 한 열흘 뒤였어요. 그러나 그때도 아직까지는 하원을 통과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아니었어. 또 미국에서 논의할 수 있는 타이밍이었어요. 일단 골든 타임이었죠. 대통령실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대통령한테 지금 보고가 됐느냐 됐지 않느냐 그걸 몰라요. 어제 KBS가 물어봤어요. 대통령실에 보고했느냐. No comment. No comment. KBS가 그걸 보도하려고 주미 대사관에서 보낸 이 상급 기밀 문서가 윤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습니까? 대통령실 안 받았어. 보고를 안 됐을 것 같아요. 보고했어요. 했다면은 윤 대통령이 내용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보고했는데 아유 그래. 아유 그냥 바빠 지금 휴가 중이야. 아니 그게 IRA고 인플레이션 감축부에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네. 얼마나 중요한 사실이라는 그러니까, 걸 국가적으로 그러니까. 난 몰랐다고 봐. 그러니까 보고가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란 말입니다. 근데 제일 좋은 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 미국 가셨습니까? 별로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이런 상황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 그러니까 문제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어마어마한 문제가 자 시청자 여러분 한마디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코미디로 끝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국격이라고 하면 이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 반드시 밝혀서 대통령에게 보호가 됐는지 숨겼는지 보호가 됐는데도 윤 대통령이 몰랐는지 알고도 몰라서 말도 안 했는지 그날 오후에 김태호 1차장이 낸시 펠로시하고 통화했던 내용 국민들에게 브리핑했어요. 그리고 브리핑에 IRA 인플레이션 감축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럼 그 얘기 안 했다는 얘기예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야. 야, 이 중대한 문제를 하원 의장이 왔는데도 주미대사관에서 보고서를 상급 기밀을 보냈는데도 말 한마디 안 하고 뭐 하셨습니까? 보고가 안 됐습니까? 술 먹었다니까. 아, 이거는 이 돈은 우리 수천억 원, 수조 원 손해보는 겁니다. 우리나라 경제 특히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외교 활동을 하는 국가라고 하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인데 이게 지금 오늘 아침에 뉴스에도 많이 안 나와요. 이거는 진짜 민주당에서 이건 이재명 당대표가 얘기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거는 네. 제가 보수통 문제가 아니에요. 네. 이게 과연 이게 또한 국정조사 할 일이에요. 또 근데 국정조사가 너무 많아서 문제입니다만 이거 국정감사 할 때 반드시 켜버려야 됩니다. 조만간은 국정감사입니다. 해서 보고가 됐는지
KBS에서 보도했어요? 아, KBS 보도했습니다. 그 사실 보도하면 안 되는데 이제. 사실 보도하면요. 네. 다 고발당해요. 대통령 명예훼손 했다고. 절대로 언론분들 사실 보도하지 마세요. 네. 다 고발당하고 또 신상까지 털려요. 네. 네, 저희가 지금 아침에 이게 네, 이것을 참. 웃으면서 얘기를 합니다면은 진짜 이게 웃는 게 아닙니다. 알아요. 이게 진짜 아유. 알겠습니다. 자, 박선민 뉴스 클래스 준비한 주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것도 짜증나는 일인데요. 예, 이 참,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다시 국무위원회 경산의위원장에 임명합니까?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네. 골라도 어떻게, 야 진짜 참. 아, 저는 이거 어제 이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느끼는 생각이, 네. 아, 윤석열 대통령의 마인드 자체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로 상식 이하가 여전히 조금 더 달라지지 않구나. 대통령을 처음 해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정도 되면은 좀 바뀔만 하거든요. 네. 전혀 안 바뀌고 오히려 더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어제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2조 MB 정부 때 교육과 기술 주방을 뽑았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뭐 인품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 당시에 MB 정권 때 교육을 공교육을 사교육으로 전환하는데 가장 앞장선 사람이에요. 이른바 자립형 사사고를 만들고 자유롱사립고 또 일제고사를 부활해가지고 주석의 경쟁을 만들었고 심지어는 최근에는 자꾸 이 교육부가 나서가지고 대학교 이런 말처럼 하면 안 된다. 아예 교육부를 해체해버리라. 완전히 민간으로 가야 된다는 이 사람을 교육개혁을 얘기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개혁의 적임자라고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이번에 내정을 했습니다. 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앞으로? 교육개혁을 민간에게 개방하겠다는 겁니까? 또 하나. 교육부를 해체했다는 사람을 교육부 장관. 그죠? 저는 여성 네. 여가부 해체한다 그러는데 여가부 장관은. 교육부 해체하겠다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정부가 그래도 교육 개혁을 얘기했다면은 교육 개혁의 핵심은 공적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그 교육 아닙니까? 아니, 이쪽 아니 전혀 아니. 그냥 이것도 완전 아니야. 공적 기능을 약화시키고 교육부의 민영화. 그렇지. 예, 민영화. 예, 뭐 그러면 다 민영화해. 귀찮은데 뭐. 그래 시장의 자유. 그다음에 저녁에 파티나 하고 말이죠. 그럼 되지 뭐. 아, 이거는 아마 일선의 학습교 선생님들 학부모들하고 상당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이미 실패한 줄서기 교육의 상징 같은 사람을 윤석열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이번 내정을 했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하여튼 네, 하여튼 뭐. 또 하나. 네, 입을 못 다물겠어요. 경제사회노동위원장. 아유 참. 이거 장관급입니다 이거. 장관급이죠. 장관급입니다. 김문수 전 기지사. 뭐 전화 받고 있네. 아, 지금 전화 받는 거 대통령한테서? 아, 이 전화가. 아, 이 전화가. 아, 이게 아니에요 이건. 남양주 소방서입니다 이거는. 네? 그 남양주 소방서에 전했을 때요. 아. 전화를 하니까 소방서에 전화해가지고 이제 현장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장 점검할 때 뭐를 점검했는지를 말할 텐데 나 경기지사 김문수입니다. 아. 저 김문수라니까요, 경기도지사. 그래서 소방관.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지금 그거 전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양주 소방서 갑질 논란의 그 상징적인 사진입니다, 이게. 이 사람은 태극기 부대하고 또 막 춤추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전광훈 목사 옆에서 같이 연설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사진 있을 겁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반대했죠? 아, 그 탄핵하지 말라고. 네? 심지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당군일의 최고의 성군이라고 추앙한 분입니다. 당군이래. 이명박 전 대통령을 당군이래 최고의 성군. 성군이 감옥 가 있어 근데. 아, 그렇게. 네. 자,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을 또 최근에 하이트 맥주 진로가 파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 그죠. 화물연대. 화물연대 할 때 그때 무슨 말을 했느냐? 손해배상 반드시 청구해야 됩니다. 이분을 무서운 사람이. 노동 개혁을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가 경제사회 노동위원장, 경사노예위원장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어디로 가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앞서 2주호 김문수를 통해서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가고 있는 것인지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안담합니다. 이 김문수 씨는 전에 이제 선노론이라고 노동운동한 사람 아니에요? 네. 아, 서울 노동위원회. 네. 그때만 하더라도 괜찮은 대안이었죠. 네. 그래갖고 이제 전향하고 네. 변절하고 해갖고 나는 구구의 대명사입니다 해갖고 네. 그렇게 계속 나갔던 사람이에요. 뭐, 네, 그럼 또 대구 가서 떨어졌잖아요. 그죠? 네, 떨어졌죠. 선거 나갔는데 김부겸 의원한테 졌죠. 네. 네. 그 이후의 행보가 이제 그 노골적인 구구 행보를 보이고 얼마 전에는
그 측근들하고 코로나에 걸려서 한참 지금보다 더 초기에 2020년 정도 됐을 겁니다. 했을 때 주변에 있던 밀접 접촉자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신고를 하니까 경찰에 갔어요. 김은수가 있었습니다. 경찰에 가서 좀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내가 국회의원 세 번 한 사람이야. 나를 왜? 나 김은수야. 내가 왜 따라가야 돼?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무 감각이나 국민들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에 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사람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경산호의 장관급 위원장으로 내정이 됐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이것을 뭐 전혀 의심치 않는데요. 이주호 씨를 장관으로 청문회 하겠죠. 한 거는 결국은 교육을 완전히 이 기득권자들만을 위한 교육으로 가져가겠다는 네. 거고요. 그래서 이 우리 사회를 더욱더 양극화시키고 네. 계층 사다리를 네. 더욱더 강화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교육 혜택을 받고 없는 사람, 서민, 일반 우리 국민들은 거기서 소외되고 네. 그냥 알아서 살아라. 교육이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 사회의 이 갈등과 대립이 더 심해지는 거죠. 아, 그럼요. 예. 더 어떻게 보면 이게 계급화될 수 있는. 네, 그럼요. 예. 그걸 하겠다는 게 앞장서서. 네, 공교육의 일종의 민영화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되어버리면 돈 있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네. 하버드 대학 가기 어렵지 않아요. 네, 네. 가서 이런저런 논문 써서 내고 한동훈 장관 봤잖아요. 주변에 어떻게 미국의 유명한 아이비리그 대학에 가는지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예. 때부터 논문 쓰고 해가지고 그게 가는 겁니다. 이것이 공교육이 몰락하고 돈으로 교육을 뒷받침하다 보니까 예. 있는 자들은 이렇게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가지고 명문대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국내에서 그럴지도 치지도 못하고 이런 세상이 더 가속화되는 그런 과정을 지금 밟고 있는 거죠. 이명박 정부 때 우리 사회를 완전히 거꾸로 돌려놨었잖아요. 네, 네. 저는 박근혜 몰랐어 잘 그죠? 네. 이명박 잘 알고 거꾸로 돌려놨는데 그걸 다시 더 후퇴시키겠다. 네, 문재인 네. 정부 때 와서 좀 조금 앞에 나왔는데 네, 네. 참 어렵거든요. 이렇게 다시 돌아선다는 게. 자 노사관계는요. 김문수 씨를 또 한다 했다는 거는. 네 이거는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해 주세요. 이거는 노동개혁에 대해서 노동자들이나 노조 측에서 바라는 노동개혁은 완전히 쐐기를 받겠다. 그리고 그 대신에 노동의 유연화라는 이름으로 네. 노동시장을 자본의 논리로 재편하겠다. 그 중심에 김문수 당신이 서라 라고 하는 메시지죠. 다시 말하면은 노동의 개혁을 유린하고 네. 노동개혁의 요구를 짓밟고 다시 한번 이 사회의 노동시장을 가진 자들의 편으로 재편하겠다. 라고 하는 의지를 김문수를 통해서 표출한 겁니다. 이 경사노위라는 게 이제 경제사회 노동위원회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민노총은 안 들어왔지만 네. 그래도 한국노총은 들어왔었죠. 네. 그래갖고 이제 뭡니까 경총하고 정경련 들어오고 네. 이렇게 해서 사회 주요한 노사관계 문제를 그 대통령 산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대통령 직속이죠. 예, 거기서 현안을 얘기하고 서로 간에 합의해서. 사회적 갈등과 대립을 이렇게 완화시켜 나가면서 네, 네. 조정하는 그런 회의로 네. 알고 있는데 김문수 이분은 말이죠 이걸 더 갈등을 조장할 사람 아니에요? 네 당연하죠. 대립을 격화시키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그럼 경사노위라고 하지 말고 이름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네, 네. 갈등 조정위원회 아니 갈등 조장위원회. 갈등 조장위원회. 그러고 네. 거의 위원장 김문수. 이렇게 해야 맞는, 아, 정직하게 좀 하세요, 정직하게. 자, 탈을 쓰지 마시고. 이걸 임명보다도 저는 임명 이후가 더 걱정이 되는 게, 네. 앞으로 이제 이주호 교육부 장관, 더더욱 사회부총리입니다. 네. 사회부총리는 교육만 하는 거 아닙니다. 교육과 사회 문화를 아우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맞아요. 사회가, 맞아요. 아, 그런 우리 사회가, 완전히 시장 중심으로 재편되는, 네. 시장의 돈의 자유, 네. 가진 자들의 자유로 전면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일어났다. 이거는 우리 사회에 엄청난 재앙이 될 것이고요. 네. 노동개혁에 대해서 그렇게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그 노동을 완전히 거꾸로 되돌려 놓겠다라고 하는 김문수 위원장의 내정은 다시 한번 우리 사회가 또는 윤석열 정부가 재벌들의 편, 대자본가들의 논리대로 시장을 재편하겠다. 결국은 노동자 국민들에게는 다시 더 가혹한 긴 겨울을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네. 이렇게 예, 풀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참, 이게 진짜 윤석열 좀 반성도 하고 말이죠. 어? 이렇게 국민들이 반대하고 자기를 싫어하고 어? 70%의 반대 지지율이 나오면은 좀 정상적이고 상식적이라고 말입니다. 예? 그럼 새로운 전향적인 정책을 피잖아요. 예. 이거 더 심해.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가 할 일을 한다. 이거 아니에요? 오죽했으면은 방금 유 교수님 말씀하신 그 대목을 보수 언론에서도 지금 사설을 통해서 아, 그래요?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 뭐라 그럽니까? 아, 대체적인 분위기는 너무 정무 감각이 떨어진다. 특히 대통령실도 그렇고 국민과 싸우는 모습은 안 된다. 왜냐하면 이러다가는 다시 이제 촛불 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들 불이 놓을 수도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윤 대통령한테도 경청하는 자세를 요청하고 그럽니다. 대통령실도 정무 감각을 높이는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뭐 안 보겠죠. 아,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 들어갈까요? 네. 자, 두 번째 주제는 저희가 이 방송에서도 자주 말씀드렸던 드디어 S공포, 네.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이제는 현실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 말 그대로 저성장 S공포라는 게 스태그플레이션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네. 저성장의 고물가죠. 예. 일본이 이렇게 해서 망한 거죠. 지금도 망하고 있죠. 네. 우리나라도 지금 예외가 아니다라는 얘기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공포에 들어온 지 벌써 지금 진입구에 들어갔다고 했고 네. 이제는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 지난 26일자 블룸버그 통신이 의미 있는 분석기사를 내놨습니다. 핵심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아시아에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당시 금융위기 이후에 25년 만에 다시 제2의 금융위기 가능성이 있다. 아, 25년 만에. 두 번째, 아시아 금융위기는 중국 위안화, 일본 엔화의 가치 평가와 직결되어 있다. 네. 여기서 우리가 배울 때 보면 한국은 더 착하다고 하더랍니다. 여기서 아시아 금융위기 때는 한국의 원화, 필리핀 페소화 특히 취약하다. 이렇게 네. 나왔습니다. 네. 자, 다시 말하면은 미국의 달러 문제가 아니라 중국의 위안화, 일본의 엔화로 인해서 한국이 결정타를 입을 가능성이 더 커졌다라고 하는 것이 블룸버그 통신으로 나왔습니다. 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27일 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계 경제는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둡다. 지금의 복합위기 상황 상당 기간 더 갈 것 같다. 우리 정부도 내년 상반기까지 긴장해야 된다.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네. 인정을 했는데 하나 더 소개할게요. IMF가 영국을 향해서 파운드발 금융위기 가능성까지 또 지시를 했습니다. 파운드화가 너무 떨어지고 있어요. 예.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G7 국가까지도 IMF가 경고할 정도로 글로벌 경제가 지금 열악합니다. 네.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가 열악하면 아 세계가 다 어렵구나 이것이 아니고요. 세계가 다 어려운데 우리 한국은 더 어렵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당장 통화정책의 기조를 바꿔야 되는데 추경호 장관이 어제 한 방송 나와서 얘기했습니다. 그동안에 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나름대로 선제 대응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입장을 바꿉니다. 통화 정책에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경기 대응, 경기를 부추기는 정책으로 나가고 있어요. 경기를 부추기겠다. 자, 어제는 어떻게 부추기겠다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자제하라는 얘기예요. 금리 인상을 좀 속도를 줄여야 된다. 그렇게 해서 너무 많은 금리가 올라가면은 경기가 너무 위축되니까 안 된다. 방향을 지금 바꾸고 있어요. 전 세계의 전문가들이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지금 자이언트를 넘어서서 울트라덤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 우리는 그보다 선제적으로 나가도 지금 부적합한 곡에 그나마 대응을 하려고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기조를 정부가 나서서 브레이크를 걸고 있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너무 안 좋으니까. 너무 안 좋. 또 금리를 올리면은 가계부채가 폭탄 터져버리니까. 걷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정부가 뒷북 대응이 아니라 거꾸로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한 군데만 폭탄이 터져버리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이미 늦어버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를 S공포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아, 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도대체. 전문가들도요. 대책이 없다 그럽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 또 국제 경기라든 경제에 있으면은 국가가 대책을 세워야죠. 네. 어떻게 할 건지를요. 네. 예? 그리고 그 장기적인 플랜을 얘기하고 마스터 플랜을 얘기하고 국민들에게 어떻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라고
아니 그 부총리가 이건 긴급 기자회견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긴급 기자회견 아니고요. 이거는 비상경제 대책을 그 비상경제를 매일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대통령실 워룸에서 이거를 매일매일 상황을 지금 점검해야 상황입니다. 그 정도 급박합니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 네? 아 이거 언론사 MBC나 해갖고 사실 보도하는 언론사 가서 쳐들어가갖고 말이죠. 네, 네. 어? 언론과의 이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야당과의 전쟁, 언론과의 전쟁. 자 그런데 자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우리 정부의 문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에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계가 있으면은 한 발 먼저 또는 반발 먼저 대책을 내세우는 것이 금융시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금융시장에는 정부에 대한 신뢰 또는 시그널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금 얼마 전에 금리 인상 기조를 바꿔가지고 이제는 금리 인상을 줄여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의 한마디가 조금 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2018년에 금융위기 당시에 기재부 금융국장이었어요. 이분 예.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연착륙은 어차피 불가능하다. 연착륙은 이제 불가능한 거예요. 미리 대비했으면 연착륙 가능했습니다. 이제 연착륙은 불가능하다는 거. 전문가가 이제 연착륙 안 됩니다. 이제 박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비행기가 충돌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불가능하다. 어차피 불가능하다. 경기 침체를 그러면 빨리 강하게 겨누는 게 중요하다. 빨리 강하게. 일본처럼 10년, 20년 끌고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금리 인상 등 단호하게 대응해야 진짜 위기를 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추경호 장관 KBS 인터뷰 나와가지고 금리 인상 좀 속도 조절할 겁니다. 전혀 거꾸로 가고 있어요. 이게 정책을 아는지 모르는지 국민 보고 엿 먹으라고 하는 것인지 그것도 저도 아니면은 우리도 손쓸 방법이 없다. 포기하고 있는 건지 정말 묻고 싶을 정도로 우리 정부의 대책은 너무 무사안일 또는 국민들에게 각자 도생의 길을 너무 가혹하게 내몰고 있다. 이렇게 비평해도 저는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국가정책을 진짜 소홀히 하고 직무유기라고 거꾸로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주무장관,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감옥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온 국민의 생명을 여태까지 다 그랬는데 봐줬단 말이야. 그냥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삶의 문제를 사실상 지켜주지 않고 파괴하고 그러한 국무위원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이거 손을 봐야 되는 거 이게 지금 말이죠. 이게 지금 저는 지금 우리가 그냥 뭐 저 MBC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서 안 했는데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도대체 한마디로 그냥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제 정책을 수립하던 사람들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은 두려운 게 외국발 S의 공포 무슨 또 퍼펙트 스튜디오도 중요하지만은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가 정말 두렵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나라를 이러다가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제가 방송이니까 얘기를 못 하겠어 정말. 네. 좀 어떤 이제 쌍스러운 소리 하고 싶어도 정말 아니기를 바라지만 나라를 진짜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외교도 참사 경제는 아예 참참사 네? 경제는 지금 대책이 없답니다. 이거 대책이 없으면 내려와 그냥 경제부총리 그만두라고 네. 대책 세우라고 거기다 앉혀놨지 월급 주고 세금 주고 국무총리 내려오시라고요 네. 대책이 없다고만 그래요? 우리가 세울게요 올라가서 우리 전문가들 많아요 국민들 많습니다 네. 아니 대책이 없다고 맨날 그럼 어떡하라는 거야 우리 뭐 거기 왜 가 있어 그 비싼 연봉 그 법인카드 쓰고 말이야 법카 지네들 문장 쓸 거 아니야 지금 점심 자기네 돈 먹어요? 네. 이것이 뭐 법인카드에 상당히 이거 아니 법카가 그러니까 김혜경 씨하고 다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아니 대책이 우리가, 없다면 내려오시라고요 난 진짜 말씀드려요 이제 1997년에 금융위기 네. 2007년에 금융위기를 우리가 겪지 않았습니까 네. 다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알겠습니다. 그런 수순을 피할 수 없다고 하면은 예. 이 국민의 고통을 무능한 정부 때문에 다시 그 길을 걸어선다고 하면은 이거는 우리 국민들 억울해서 밤잠을 스칠 일입니다 지금 예. 우리 정부가 그런 방향을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박사님.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 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